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7월 1일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 출발했는데 모두 오전 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. 계속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공세에 증시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. 또 128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 다시 낙폭을 줄이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중입니다. 간밤 뉴욕 증시 역시 경기 침체 우려에 모두 하락하면서 역대급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. 오정인 기자. 네, 오정인입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우리나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코스피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에도 외국인이 1,600억 원 넘게 팔면서 장중 2,310선까지 떨어졌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순 매수세에도 장중 하락 전환했는데요. 여전히 약세장이 지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.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0.34% 내린 2324.67에 코스닥은 0.86% 떨어진 739.0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8원 40전 내린 1290원으로 출발했다가 1280원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. 미국의 5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한 달 전보다 6.3% 오르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시장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. 11시 2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5원 내린 1293원 40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하면서 50여 년 만에 상반기 최악이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던데요. 네,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.82% 떨어진 3만 775.43의 거래를 마쳤고요. S&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.88%, 1.33% 하락 마감했습니다. 다우지수는 이번 분기에 11%가량 하락했고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6%, 22%가량 떨어졌습니다. 2분기 다우지수와 S&P 500 지수는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. 전문가들은 다음 주 나올 고용 지표에 따라 시장 상황이 출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SSBG 오정인입니다.